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인형에 흥분하는구나. 안녕. 안녕. 와. 정키. 정키. 와. 일로 와, 일로 와. 정키 일로 와. 안녕하세요. 와. 와, 힘 진짜 세. 아, 지금 강아지 인형 보고. 이 인형이 엄청 흥분하는구나.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반응하네. 엄청 좋아하네. 페루야, 안녕. 오. 어때요? 아, 롯데구나. 롯데. 와! 오. 와! 아, 롯데구나. 롯데. 와! 오. 와! 와! 오. 와! 오. 얘를 와. 치워야겠다. 안녕. 그 배를 숨겨놔야겠다. 얘를 숨겨야겠다. 숨겨놔야겠다. 없어, 없어. 없어. 빼로, 빼로 잡아, 빼로 잡아, 빼로 잡아. 인형이 어때? 반응을 해요? 와. 너무 반응해요, 지금. 거의 지금 저랑 유정 씨는 안중이 없고. 바로 인형에 꽂혀서 네. 인형을 내놔 볼까요 그러면? 여기다 놓으면 막 너 먹었다 오 여기다 놓으면 막 너 먹었다 오 너 먹었다 오 조심해 조심해 왜 그래? 공격적인 건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고 상대 시그널 그러니까 신호를 전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화해하고 싶은 표현을 해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이 저런 행동을 하죠. 와. 어때요, 애들? 아니, 근데 한 마리 한 마리 보면 너무 괜찮은데. 근데 일단 너무 놀랐던 게 정키가 그 인형 한 번 보고 나서 시야에 없는데도 그냥 나오면 계속 그 눈으로 막 점프하면서 어떻게든 달겨들려고. 놀랬어. 빼로도 하도 당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신호를 보내더라고. 오지 말라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빼로 한 마리 또 롯데 한 마리 한 마리 너무 이쁘지 않았어요? 네. 정키도 이뻤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안타깝더라. 같이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떡해. 훈련을 해보겠지만 저도 보면서 어떤 게 우선일지 한번 고민해볼게요.